힘들고 괴로웠던 것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떨기대 생활을 하고 보면은 힘들었던 시절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북부 철길이라 영하 35도에서 40도를 얼어내리는 곳이고 백두산 밑이라 제일 추운 데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번은 서대가 다 같이 산이가 높기 때 해발이 높기 때문에 산이 나무 하나 올라갑니다. 여자고 남자고 다 같이 가서 해야 되거든요. 나무를 다 해서 딱 모아놓고 나무를 다 모아 집결해놓고 인원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아래까지 나무를 내리 떨구는 겁니다. 이제 에이. 이게 나무 턱만 해도 80입니다. 제 밑둥아리 나무라 80에서 2m짜리인데 이걸 떨구면 저희들이 전 중대가 좀 뭐야 철수하거든요. 그래서 발을 탁 차고 나무를 떨궜는데 옆에 있던 한 대원이 아 이러는 겁니다. 이 나무가 이제 가다가 저 삼수 발전소 화장실이 저기 하나 가운데에 있는데 저걸 치면 어떻게 될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왜 하나 산에서 입 다물고 하고 딱 가만히 있었는데 아니 그 나무가 쫙 내려가다가 바위에 붙어서 나무가 휙 돌아서 진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화장실 쪽으로. 네, 진짜. 진짜 그 방향, 진짜 거짓말을 그 방향으로 쫙 내려가는데 그 나무 그대로 그걸 화장실을 밀고 나간 거예요. 어떻게 그 전 화장실을 밀고 나간 동시에 그 무엇인가 힘 날아가는데 싶어요. 사람이다. 우리는 저리 알아챈 거지. 사람이다. 저거는. 삼수 발전소 아주머니 한 분이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그대로 거기에서 사망하신 거예요. 야, 어떡해. 그러니 사고가 끝이 없군요. 예. 그렇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위력 씨도 이제 돌격대 생활을 했으면 네. 이런 건설 현장에서 혹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봤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많이 보죠. 그러니까 저희는 평양시 아파트 건설을 하다 보니까 추락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1층에서부터 15층까지 인력으로 모든 그 자재를 올려요.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자재 싣고 나가다가 전기가 멈추게 되면 거기에 24시간 동안 갇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들 수 있는 거는 자재를 들고 다 올리는 거예요. 물량을 지고 올라갈 때 올려막이 쉬울 것 같아요? 내리막이 쉬울 것 같아요? 내리막. 내리막이 더 힘들어요. 네. 내리막은 뭐 가지고 내려올 일은 없잖아요. 내려와요. 그러니까 남은 자재 같은 것도 내리고 올 때 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토박토박 이렇게 찝으면서 올라가면 그 소가 이렇게 산 올라갈 때 발 끝을 세워 딱딱 찝으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것처럼 찝으면 올라가면 사고는 안 나요. 꽉 잡게 되면. 근데 내려올 때는 다리가 떨려요. 다리가 떨려요. 그러다 그걸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탁 미끄러지게 되면 거기 줄 한 20명, 40명 이렇게 줄 계단 따라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만 굴러지게 되면 다 맞는 거예요. 거기에. 불안정하다. 그럴 때 뭐 사고 날 때가 있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하마를 할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박자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17살 때 그 두 살인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한 30분 하고 여자가 한 10분 하고 이렇게 교대절로 했었는데 하마질을 하는데 내가 정대로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르는데 그냥 노래라는 게 그냥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누나가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돼. 작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엄마, 엄마, 엄마 여기서 지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노래를 못 부르고 엄마 엄마 이러고 지더라고요. 우는 거네. 못 들은 척했어요. 그 기억이 지금 갑자기 났어요.